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이분들 언급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친구가 됐어요. 행하고 행이 저한테 자신이 얼마 전에 드랍한 곡을 저한테 추천을 해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곡이었는데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제가 뭐 크메르 힙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힙합 리액션 비디오들도 이제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케줄이 조금 지연될 수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얘기를 해주니까 좀 빨리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행의 레이블 What's Good Music의 행과 라니 콜라보레이션을 한 호라는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O라고 얘기를 했어요. 뒤에 스펠링은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 발음하면 유튜브에서는 얘기하기 힘들죠? 어찌됐든 자, 이 곡을 들어볼 텐데 저는 이 곡을 한 다섯 번 정도 들어봤었어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곡 굉장히 세련됐어요. 뭐 악기 소스라든가 여기 나오는 퍼포머들의 어떤 벌스라든가 이런 게 진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잘 갖고 있고 이런 곡을 들으면은 놀라요. 놀라는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나라인 크메르 힙합씬이 요즘에 진짜 발전하는 것 같다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댓글이나 메시지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크메르 힙합은 뭐 예전에 반다나 템포트리스나 딜웨이 같은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퍼스트 제너레이션으로서 좀 이제 크메르 힙합의 레벨을 올리는 약간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근데 저는 발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다고 봐요. 많이 있다고 보고 실력 있는 래퍼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이 힙합 씬에 이제 많은 돈을 버는 래퍼들이 더 많아져야 돼. 그래야 이제 랩을 시작하는 래퍼들이 저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좋은 트랙을 만들면은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곡도 그런 자양분이 될 수가 있어요. 크메르 힙합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곡들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란과 행의 호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s go! 나 이 사운드가 좋아. 오랜만에 듣는데 이거 원래 50센트의 PIMP 같은 곡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악기 소스죠?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유명한 소스였죠, 한때. 목소리가 이 비트에 되게 찰떡이다. 중독적이에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은 다른 의미로 보면 약간은 한국의 아티스트 크러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가사의 그런 바이브는 R&B 덕 같대. R&B 갠스터. 나 이 소리 좋아. DJ 페이드아웃 하는 소리. I don't wanna stay 'cause you're so fucking ho. 연이 있으신 분들 시험지에 좋은
롱콘도의 인피니티 풀에서 즐기면은 뭐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Mm. 약간 인트로 시작이 씨워킹 하는 스눕독 같았어. 사뿐사뿐. 되게 좋은데? 두 아티스트의 그 바이브 자체가 이 곡에 워낙 좋으니까 이 곡이 되게 더 끝내주는 곡으로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거 뮤직비디오 안 만드나? 뮤직비디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좋은 곡은 그냥 오디오로만 있기에는 되게 아까워. 어, 좋다. 어제 RXT의 컬처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이제 내가 한 1년 반? 2년 전에 듣던 크메르 힙합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 아니야. 엄청 달라졌고 어나더 레벨로 가고 있어요. 그걸 느꼈던 시간이었는데 라은과 행의 홀 들으면서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느꼈어. 아,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예전과는 진짜 다르구나. 진짜 이제는 또 다른 레벨로 가고 있고 뭔가 이 발전하는 속도가 진짜 빨라졌다. 그거 되게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씬이 이렇게 자리 잡은 나라들을 봤잖아요. 뭐 태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좀 힙합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안에서는 래퍼들이 좀 경쟁 심리가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더 발전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치열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시간에 확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크메르 힙합이 단시간에 좀 성장 속도가 진짜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점점 멋있는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음악들 추천한 이유가 있었어요. 행이다 저한테.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뮤직비디오 꼭 좀 만들어줘요. 아, 리액션 비디오 또 하고 싶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